대선 자금 의혹 대장동 일당 다른 선거 자금도 조성 정황. 문제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입니다. 2020년 5월의 녹취록에 선거운동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 씨가 정 회계사에게 선거 전에 선거운동 7천이 아니고 전부 11억하고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월인가 얼마까지 11억이었어. 한 11억 정도를 선거 전으로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읽힌다는 거죠. 이게 그냥 선거 전에 선거운동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선거인지는 몰라요. 일단 대장동 일당에 대하니까 대장동 사업보단 뒤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20년 5월이니까요. 성남시장 재선 선거가 있었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이 11억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으로는 곽상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장동의 주범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곽상도 의원이 역시 여기서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2020년 3월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저희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돈을 떼니까 정 회계사는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예요. 김 씨가 정 회계사를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 아니었냐라는 얘기로 이 녹취를 꺼낸 거죠. 정 회계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거절의 의사인 건 분명한데 말 꺼낸 맥락은 권력을 잡으면 뭐 한 자리 주겠다라는 취지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관심의 핵심은 대선자금 수사죠. 김용 구속 후 첫 가족 접견, 신경 변화 생길까? 검찰이 최근 김 부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챙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일각에서는 회유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 탓에 접견이 어려웠으나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서 수사팀 차원에서 배려한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됐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밖에 안 시켜줬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각종 회유 전략을 쓰며 점수를 이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얘기 맥락에서 신경 변화 생길까. 그러니까 가족을 보게 해서 뭔가 좀 마음 약하게 하고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좀 점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액션 신경 변화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인데